박원순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부터 공식적으로 조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현남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는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빈소 설치 작업이 이뤄져 왔는데 조금 전인 낮 12시부터 공식적으로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정치인과 종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낮 12시 이곳 빈소를 찾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장례식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 시신은 오늘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된 지 3시간 반 만인 새벽 3시쯤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감식 등 기초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느라 발견에서 이송까지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 유족과 함께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한 뒤 특별시장으로 5일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인은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문을 원하는 시민과 서울시청 직원 등을 위해 서울시청사 앞 분향소를 오늘 중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원순 시장의 친필로 쓴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하고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전 연남입니다.